네, 헤드 디자인에 걱정 많으신 분들은 이번 편을 꼭 보셔야 됩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국내에서 거의 가장 초창기부터 스테인버거를 사용을 해오셨던 김스타인버거 병원선생님을 모시고 오늘 같이 헤드리스 기타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 저희가 최근에 헤드리스 기타 스트랜드버거 기억하시는 분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스트랜드버거는 이제 조금 더 바디가 좀 더 본격적이었죠. 네. 그리고 좀 용도 자체가 약간 다르게 나왔는데 예, 예, 예. 헤드리스라는 그 이미지가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스트랜드버거랑 스타인버거를 거의 같은 브랜드이거나 아니면은 뭐 비슷하거나 아류이거나 뭐 깁슨과 에피폰의 관계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신데 아니고요. 공교롭게도 어떻게 헤드리스를 하는 그 브랜드의 창시자의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네, 생긴 그냥 해프닝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헤드리스 기타가 처음으로 소개가 된 게 79년, 80년 딱 요쯤이거든요. 그때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으로 스타인버거를 사용하셨던 게 시기가 언제쯤인가요? 그게 83년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군요. 선생님 아주 예. 어렸을 때 예. 헤드리스를 이미 사용을 하셨군요. 뭐 솔직히 사진이 한 장밖에 없어갖고 뭐 김병호닷컴에 가서 보시면 초창기 사진에 한 장 있습니다. 한 장. 그렇군요. 예. 헤드리스를 처음에 사용하셨던 이유가 뭔가요? 그냥 멋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뭐 기타는 목재가 뭐 중요하다. 뭐 중요하다 그러는데 이 스타인버거라는 사람 자체가 그 만든 사람 자체가 이거에 많은 소송을 당했대요. 그렇군요. 넥을 뭐 머리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소송 당하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소송 당하고 그래갖고 아이 없애자. 아 근데, 그렇군요. 근데 헤드가 자꾸 소송 당하니까 없애자. 그래서 없앴는데 야. 이 사람이 진짜로 천재적으로 발견한 건 이게 더블 볼 시스템입니다. 네. 볼이 그러니까 그 줄을 지탱하고 있는 그 동그란 볼이 여기도 있고 네. 밑에도 있어요. 있습니다. 네.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블 볼 시스템을 장착해 가지고 이거 아밍을 플로이드 로즈보다 더 격하게 해도 줄이 안 틀리겠죠. 네, 그렇겠죠. 여기 이렇게밖에 없는데 뭐. 네, 그렇죠. 예. 뭐 나갈 데가 없죠. 예. 뭐 여분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뭐 줄이 끊어질지언정 뭐 네, 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더블 볼을 좀 사기가 힘들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기다 어댑터를 껴가지고 일반 줄을 껴가지고 잘라낼 수 있게 하는 어댑터도 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게 지금은 이게 픽스드로 해놨는데 픽스드로 해놨는데 네. 원래 그냥 그 저거를 해놓으면 언락을 해놓으면은 반음만 내릴 수도 있고요. 네. 또 한음? 네. 한음 반까지 네. 이렇게 그 자동차 스틱 저런 기어처럼 네, 까면 하고 한음까지 올라간다. 반음씩 네,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끼고 올라가서 끼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픽스드 브릿지를 네. 해놓은 상태인데 네. 이거 언락 해놓으면은 아밍 얼마든지 하실 얼마냐, 수 있고요. 얼마냐? 네. 그 트랜스트램 그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 정교하고 되게 참신하죠 그런지, 진짜. 예, 네. 진짜 생각 잘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네. 거의 기술 혁신이라고 볼 수 있었던 거의 그런 기타였고요. 그러네요. 기본적으로 이 스타인버거에서 이 또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는 게 익스트림 여행용 기타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이게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사용되어 있는 자재 자체가 좀 그 우리가 일반적인 기타와 다르게 좀 그러니까 내구성이 좀 좋고 그 날씨나 습도나 이런 거에 대한 반응이 적기 때문에 예. 어떤 극한 환경에서도 그리고 뭐 다양한 비행 상황 그리고 수압을 막 처리하는 뭐 이런 상황에서도 기타가 상하는 일이 거의 없다. 이거 스타인버거 기타가 상했다라는 건 다른 기타는 이미 박살이 났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넥 부러지고 네 뭐 그렇죠 난리가 났다는 얘기 때문에 끊어지고, 예. 그럴 일이 없고요. 기본적으로 가볍고 내구성이 강하고 그리고 워낙에 작기 때문에 일단 가지고 다니기가 너무 편하고요. 그리고 선생님 말씀처럼 머리 스타일 아침마다 고민하기 귀찮으신 분들 머리 미는 것처럼 예, 네, 소송 걸릴 없게 머리를 없애버린다. 아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 옆에
이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브릿지가 있어서 얼마든지 옆에다 놓고 편하게 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플라잉 V보다 더 치기 편해요. 그렇습니다. 네. 그때 이게 이 시스템이 플라잉 V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얘기도 사실 했었죠. 자, 이게 1980년대에 처음으로 소개가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아주 혁신적인 그런 세계관을 구축을 했으나 또 대중적으로 완벽하게 어떤 메인스트림이 되기에는 네, 너무 다소 네. 마니악하고 그리고 사운드적으로나 어쨌든 악기적으로나 되게 큰 장점이 있는 만큼 굉장히 큰 손실도 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양날의 검 같은 그런 악기였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한쪽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고른 기타 스펙이 있다면 이 스테인버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쪽은 정말 천재적으로 뛰어나고 어떤 한쪽은 네. 꽈락이 있는 네. 정말 되게 굉장히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네, 느낌의 극단적이죠. 네, 극단적인 진짜, 네. 기타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그냥 뭐가 됐든 그냥 익스트림합니다. 이게 스트랜드버그가 최근에 이제 소개가 되면서 와, 이 헤드리스가 이렇게까지 정말 기술적으로 어떤 그 완벽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구나라는 또 새로운 그런 사람들한테 선입견을 좀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줬는데 그 스트랜드버그는 스웨덴 사람입니다. 예. 올라 스트랜드버그라는 사람이고요. 이 스타인버거는 네드 스타인버거라는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그래서 사람이죠. 둘이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뭐 개인적인 친분이 있을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 브랜드의 설립에서 뭐가 이름도 다 비슷하네요. 네, 그렇죠. 야 스트랜드버거 이렇게 하면 네, 그... 두 명이 다 예 뭐 이럴 것 같아. 그게 뭐야? 그렇습니다. 거의 뭐 그냥 제가 네. 생각할 때 그냥 김병호, 이병우 네. 약간 이런 느낌의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다 보는 네, 그런 느낌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두 브랜드는 다른 브랜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니, 나라까지 다르잖아요. 스웨덴이랑 네, 스웨덴이랑 미국인데 네. 달라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거는 차이나인 것 같아요. 네,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이게 사실 스테인버거도 그 가격이 200만 원 넘고 300만 원 넘는 그 비싼 모델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게 네. 기어 달리고 이런 것들. 그런데 오늘은 되게 저렴하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뭐 스테인버거의 맛을 보자라는 취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스피릿 GT 프로 디럭스라는 모델이고요. 가격은 504,000원. 공교롭게 또 이게 그 에피폰 모델하고 그러니까 가격이 똑같네요. 할인 가격이 504,000원. 자, 여러분들 50만 원에 아주 즐거운 새로운 세계관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 기회입니다. 자,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76.5cm 전장이 들어본 적도 없죠. 76.5cm 이걸 전장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거의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거 너무 작죠? 뭐 일단 머리도 쳐내고 예. 다리도 쳐냈기 다리도 때문에 쳐내고 뭐가 바지도 없어요. 쳐내고 다 쳐내갖고 예, 그렇습니다. 머리, 가슴, 배에서 거의 예. 가슴만 남아있는 예. 그런 형국이죠. 뭐, 그렇게 또 스타인버거가 야, 너 바디 쉐입 두고 팬더 아니야? 그러니까 야, 다 잘라. 안해 날개 다 잘라. 네. 그래서 있는 걸 다 잘라냈다. 예. 이런 건 없겠지 예. 라는 느낌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팔다리도 없고 뭐 네. 잘랐어요 다. 그렇습니다. 뭐 머리도 없고 뭐 아무것도 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76.5cm의 전장. 근데 무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묵직한 느낌. 2.57kg. 물론 이걸 무겁다고 할 수 있는 무게는 아니지만 어쿠스틱 기타 무거운 거랑 비슷한 예, 정도. 예, 아, 야마 트랜스 어쿠스틱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예, 됩니다. 2.57. 막직해요. 네, 두기 근데 두께 43mm, 12 프레디 뚫레 79mm. 이건 그냥 정상적인 연주감을 가지고 있다 연주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탑은 AAA 퀼트 메이플 비니어 탑인데 탑이 뭔지 알 길이 없어요. 네, 바디는 뭐가 있겠어요? 네, 뭐. 바디는 베이스우드고요. 네, 다 잘랐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측판에 이런 네. 식으로 네, 시리얼 넘버 같은 예, 게 이게 가릴 수가 있어요. 집에서 이렇게. 칠라고 이렇게 이거 가이드가 있는데 요거 항상 켜놓 이렇게 펴놓으시면 되게 편합니다. 네,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가이드가 있고요. 네, 그리고 넥은 3피스 하드메이플 넥에 60년대 슬림 테이퍼 디프로파일 넥이 적용이 네, 되어 있습니다. 보이진 않습니다. 네, 페이텐트 40대 1 레이쇼의 다이렉트 풀 헤드머신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너트너비는 41.3mm 지판은 엔지니어드 하드우드가 되어 있네요. 하드우드.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어쨌든 온도 습도의 변화에 굉장히 둔감한 기타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기타, 그러니까 무슨 음향목을 쓴 기타라기보다는 최첨단 무슨 뭐 테니스 라켓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냥 정말 내구성이 네. 좋고 네, 유지 보수가 편한 그런 편의성에 중점을 둔 기타고요. 지판 공렬 반지름은 14인치 355mm, 스케일 길이는 그 와중에 648mm를 맞췄어요. 네, 맞췄네요. 네, 사실 이게 그
뭔가 그 전체적으로 이런 걸 다 작살내놔서 그렇지 스케일이 작거나 내기 뭐 이렇게 하거나 미니어처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우리가 기본적으로 스케일 길이가 작은 거는 그 미니 기타들 있잖아요. 네. 4분의 3 사이즈 미니 어쿠스틱 그런 것들이 작죠. 그런 것들은 짧은데 얘는 사실 스케일 길이 자체는 정상적입니다. 648이에요. 네, 프렛은 24 미디엄 전문 프렛에 넥 픽업에 스테인버거 HB2 그리고 미들 픽업의 스테인버거 SC1, 브릿지 픽업의 스테인버거 HB1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5의 픽업 셀렉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락킹 알트램 트레몰로 시스템이 네, 적용이 되어 있어서 예, 이거를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픽스드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 요거를 딱 활성화시키면 네. 바로 이제 아밍을 하실 예, 수 있는 네. 저걸 합니다. 시스템이 튜닝을 한번 하면은 한 두 달 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튜닝이 나갈 소지가 없기 소지가 때문에. 소지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게 뭐 끊겨서 그 튜닝이 돌아간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더블 볼 시스템에서 이 더블 볼 시스템 줄은 악기점에서 많이 팝니다. 네. 언제든지 구하실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야 이거를 소리를 감개무량하네요. 네, 사운드로 들어볼게요. 김스타인버거 네. 병호 선생님. 예, 제가 예. 야 이게 적절한 소리가 나네. G를 친 것 같은데 A를 쳤군요. 네. 그러게. 야 이거 진짜 야 이게 G를 쳤는데. 저 이거 잠깐 한번 쳐봐도 돼요? 너무 궁금하다 아니, 이거. A를 저는... 쳤어요 제가. 이게 뭐야? 여기가 C 아니야 진짜? 아니, 아 여기 뭐가 있어야 되는 뭐가 있어야 되죠. 네. 아 이거 어떻게 쳐야 될지. 그뭐뭐 B B죠, 예. C입니다. 아, 네. 이게 B고, F. 어, 진짜 준수한 소리가 나네요. 네, 그냥 준수한 소리가 나네요. 저 이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저거 한번 레드락 한번 넣어주. 기분이 이상해. 되게 안 먹는다 개인이. 잘 개인은 많이 안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되게 재밌네요 연주감이. 나름 빈티지해요. 뭐랄까 빈티지하다라는 느낌보다 말을 잘 안 듣는 느낌이랄까. 아, G가 여기구나. 이거 막 치다가 훅 이렇게 빠질 것 같아. 이렇게 막 A를 여기를 치잖아요. 이렇게 치잖아요. 여기를 쳐야 될 것 같아. 네, 그렇죠. 느낌이. 어, 좋네. 네, 뭐 독특합니다 세계관이. 마샬로 한번 해갖고 이제. 네. 마샬 클린턴 이게 A, 출력도 좀 작고. A 친 줄 알았더니 B 쳤어 지금 또. 네. 아. 출력도 작고 개인도 잘 안 먹고. 블루스와 지독스 안 어울리네요. 아주 아주 안 어울립니다. 아주. 야, 자 밴더의 레드라. 진짜 잘 안 먹어. 잘 안 먹어. 진짜 안 먹어. 이게 지금 레드라 완전히 하이게인 세팅인 하이 건데 세팅. 안 먹고 심지어 옆에 지금 TS9까지 같이 켠 건데도 잘 안 먹어요.
넥밴딩은 넥밴딩 못하겠다. 할 넥밴딩을 하면 내가 밴딩 될 것 같은데요. 야, 저... 야, 이 마샬... 진짜 안 먹어요. 네, 마샬 게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샬 게인 8이에요. 자. 진짜 안 먹네요. 완전히 안 먹네요. 어우, 뻑뻑해. TS9까지 얹을게요. 괜찮다. 이게 그 뭐랄까 그 여기다가 하이게인을 넣는 느낌이 우리가 스타일이 하기 귀찮다고 거의 반사기 가까운 그런 예, 예. 머리를 스타일하고 거기다가 스타일링을 하려고 하는 느낌인 거예요. 예. 안 먹지 뭘 왁스를 예. 바른다고 뭐가 바뀌겠어요. 뭐가 있어야겠다. 남은 머리가 없는데. 예. 그러니까 뭔가 약간 스타일링을 하긴 되게 쉽지 않은 사운드예요. 말을 잘 안 들어요. 예. 기본적으로 출력도 좀 작고 게인도 잘 안 먹는다. 이건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스트랜드버그랑 이제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스트랜드버그는 진짜 하이게인도 잘 나오고 네. 뭔가 톤이 메이킹이 되게 용이한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래서 스타인버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편의성과 컴팩트한 그런 연주감이라든가 이런 네.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춘 느낌이라면은 스트랜드버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사운드적인 쪽에다 좀 포커스를 맞춰서 같은 헤드리스라도 좀 지향하는 바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쉽지 않아요, 다르기가. 꼴에 블루스 기타예요. 네. 꼴에 나왔어요, 꼴에. 자, 그러면은 이게 이런 거가 더 좋아요. 오히려 막 클린톤에다가 프로세싱하는 게 더 멋있는 사운드 만드는 게 좋아요. 이런 건 좋아요, 오히려. 좋네요. 네. 그래서 반주도 역시 덜 먹어. 덜 먹어요. 네. 반주도 그래서 약간 좀 다크한 느낌으로 좀 준비를 해 봤는데요. 네. 네. 이만 할까요? 그러니까 아, 하이게인보다는 이런 식의 약간 아, 뭐 좀 프로세싱된 네, 좀 뭔가 공간계 많이 들어간 사운드 아, 이런 것들로 좋습니다. 하면은 훨씬 더 예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디가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네, 네. 메탈은 하기는 메탈 힘들고요. 네, 하드락 조금. 이상은 좀 힘들고요. 네, 그런 느낌의 사운드다. 그걸 50만 원에 네, 50만 4천 원. 네, 50만 4천 원에 이런 여러 가지 편의성과 재미를 가져갈 수 있다. 이게 바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스테인버거의 스피릿 GT 프로 디럭스 같이 보셨고요. 재미있는 헤드리스의 세계. 스테인버거와 스트랜드버거는 다른 사람이다. 자, 오늘 그거 확인시켜드리고 넘어갑니다. 김병호와 뭐 박병호 뭐 이런 차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되겠죠. 네, 비슷한데 달라요. 네, 그러면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기타 도시락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기타 도시락. 예. 네,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갖고 다니실 수 언제든지 싸고 다닐 수 있는 기타 도시락. 좋네요. 굉장히 좋은 표현이었습니다. 기타 도시락. 데닐 렉트로와 함께 지구를 살리자. 예. 이렇게. 네. 둘이 함께 손잡고 살리면은 많이 살릴 수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막 북극곰도 막 수백만 마리 생길 것 같고요. 막. 네. 아, 데닐 렉트로와 손잡고. 아니, 네. 요렇게 이렇게 지금 요렇게 좀 갖고 있는데 아이 참 착용감도 좋고 좋네요. 이거 이뻐요. 네. 얘가 너무 이뻐요. 이게 너무 신기해요. 이게 네. 아니 이게 뭐 기타를 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고 진짜 선생님 말씀처럼 도시락인가 싶은데. 저기 옛날에 제가 팬더 기타가 있었는데 이걸 진짜. 샀거든요. 팬더 기타 넣고 그 소프트 케이스에다 이걸 또 넣었어요. 들어가겠다. 네, 들어가요. 들어가겠다. 소프트 케이스가 아. 지금 모노백 저렇게 좋은 게 아니라 옛날 것도 그렇게 좀 넉넉한 거잖아요. 좀 이렇게 좀 노는 거 그건데 두 개 들어가요. 이거 대충 그냥 정말 가방 같은 데다가 그냥 넣으면 돼요. 그냥 백팩에다 푹 넣고 이렇게 하면 요 한 요만큼밖에 안 넣을 것 같은데. 예예예. 예, 예. 네. 그냥 아무데나. 뭐, 예. 가방에다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예. 예 좋아요. 그렇습니다. 아, 요것도 있고. 아 이거 천재야. 그렇습니다. 자, 네 점수 드릴게요. 야 이거 점수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나는. 너무 휴대성이 편해요. 뭔가 진짜 독특한 감성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아까 이 기타의 한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잘 감안하셔서 기타 보시고요. 뭐 말씀드릴 때면 8.0.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아무래도 김 스타인버거 병호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점수가 좀 더 후하게 나온 점이 좀 있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장점은 확실하고 또 단점도 그만큼 확실한 기타.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 오늘 이거 사갈까? 가져가시죠. 야 이거 이쁘다. 선생님 가방에 그냥 넣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재미있는 기타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번에도 또 스테인버거 좀 다양한 모델들 다른 아 모델들. 이런 거 나오면 참 네. 좋겠어요.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네. 있었으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런 느낌의 그런 빈티지한 감성을 좀 느껴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저니의 초창기 노래인 Separate Ways 월드 파트 보시면은 그 베이스 분이 들고 나오는 기타가 이것과 거의 디자인이 똑같은 초창기 헤드리스 모델입니다. 여기 뭐 빨갛게 파랗게 빨갛게 하얗게 칠하고 베네일런도 치고요. 네, 와, 많이 친다, 많이 친다. 그런 좀 옛날 네. 빈티지한 헤드리스 감성을 한번 이번 기회에 느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기어 찾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